반갑습니다. 이현상 목사입니다. 신약관통 세미나를 여러분 듣고 계실 텐데요. 무더운 여름 가운데 또 이 신약관통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약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로 여러분 그 반을 지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반이 이제 시작돼서 8강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8강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서신 6권의 성경을 다루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요.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6권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아주 방대한 양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또 많은 성경을 쓰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목양과 목회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제가 다룰 책 초기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옥중 서신, 옥에서 썼던 빌레몬서를 제가 다루게 됩니다. 여섯 권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순서대로 갈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지도가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키라는 그 지역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곳이 지금 데살로니가이고요. 뒤에 나오는 그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터키 지역이죠. 또 그 다음에 그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가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 여기 있는데요. 그 지역의 또 하나는 또 일입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이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모두 서신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그 자리에 남아서 목양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그 서신을 통해서 교인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인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서신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있는데요.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회죠. 모든 성도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세워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이 지역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은 신흥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길게 전도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짧은 기간에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받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교도들, 말하자면 현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교도들이 또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 재림에 대한 오해는 제가 이제 집필 동기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교회와 이 지역의 배경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겠죠.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 있는가? 우리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 이 데살로니가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도라고 한다면 되게 모든 것이 모여 있겠죠. 모든 행정과 경제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고 무역업이 아주 성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어떤 다양성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파장 효과를 바울이 기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들어온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그럼 마치 지금 이 다살로니가는 저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남가주와 상당히 비슷한 곳입니다. 아주 큰 도시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들고 나는 복음의 확장성이 용이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되었는가? 집필 동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요?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가장 관심 있는 관심사겠죠.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서신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리더가 바울의 서신을 받아들고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읽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형식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집필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 교정. 아까 제가 교회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부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들에게 어떠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가? 교회가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또 모여 있는 현지 교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집필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가올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서신서의 주제,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제는 집필 동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박해입니다. 박해. 자,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인내에 대한 감사를 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재림시에 산자와 이미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것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어떤 주제가 있나? 재림에 대한 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하게 1장에서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까지의 두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요. 그 핍박 중에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한 그 칭찬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내용이 첫 번째 파트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바울의 교훈. 아까 잘못된 어떤 재림에 대한 생각들,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교정시켜주고요. 교훈을 주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이 4장에서 5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우리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전서를 기록한 지 2~3개월 이후에 바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상황이나 기록 목적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상당히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한 교회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신 중에서 가장 짧아요. 그런데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종말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어떠한 그 근간이 되는, 그 교리의 근간이 되는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서신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집필 동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 자, 전서와 비슷하죠.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서를 기록할 당시와 같이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밖으로부터,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이교도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는 박해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인들도 박해를 계속 받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을 받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후서를 통해서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목적과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난과 이 환난의 결말이 무엇인가?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 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집필 동기가 무엇인가? 주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요, 이 교인들 중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몇몇 생겼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교회 내에서는 재림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실 날을 더 집중하게 되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재림을 기다린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파고드는 거예요. 자,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가? 거짓 그 가르침과 미혹이 있었는가 하면, 재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지금 임해왔다. 이러한 가르침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림의 날이 이미 왔다면,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을 멈추고요. 자기 생업을 중단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거예요. 막 부도덕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것을 교정해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주의 날에 대한 그 거짓된 가르침,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자,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 첫 번째 박해입니다. 박해. 자, 박해 중에도 신실한 백성들은 승리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후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큰 배도. 배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재림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그 인내입니다. 인내. 자,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외부적인 요소가 올지라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3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은 1, 2, 3장, 3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은 어떤 내용인가? 핍박에 대한 바울의 격려, 계속 격려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바른 가르침, 교정해 주는 것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가장 이단이 많이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단이 많이 나오고 거짓 가르침이 많이 나와요. 자, 교회에서도요,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꼼꼼하게 함께 좀 읽어가면서 이러한 가르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차피 종말은 오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 서신이에요. 자,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주는 편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의 사역을 맡은 사역자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편지예요. 자,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겠죠. 디모데 전후서니까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되게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이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가 어떤 것인가, 사역이 무엇인가, 복음을 붙들고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수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저자는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 서신이니까 그렇죠? 수신자가 누군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자,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개종했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요. 근데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게 돼요. 그래서 거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은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으로 이제 끌어냈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다니고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 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어떤 그 바울의 모습을요, 디모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요. 복음 전하는 모습, 돌에 맞아서 죽어서 밖에 나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이 모든 모습을 디모데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요, 그 바울의 그런 모습 전체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구나.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이그 디모데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이 디모데는요,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감동하고 신앙이 자라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는 혼혈인 2세 유대인. 자, 무슨 말인가?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어머니는 그 유니게라는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2세고요. 혼혈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로부터 그다음에 조모 로이스로부터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아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2세, 그러니까 이중 문화에 능통하고 이중 언어에 능통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이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역자로 헌신해요. 자, 바울의 모습에 의해서 회심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동역자로 헌신하게 되는데, 동역자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소문이 있었는가? 성품이 아주 좋은,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이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자, 네 번째로 디모데는요, 충성스러운 목회자로 사역했다. 자, 디모데는요, 바울을 대신해서요, 많은 지역을 도맡아서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어요. 에베소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고린도, 이세 지역, 아주 큰 지역이에요. 큰그이 반경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한 디모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집필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격려한다. 무슨 말인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소아시아 그 지역에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신주의 성향이 가득한 헬라 사상. 이두 사상이 한꺼번에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자, 교회를 위협하는 이두 가지 사상. 유대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하죠. 복음은요, 믿음을 강조하지만 율법은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헬라 사상에서 비롯된 신비주의 사상,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신비스러운 경험, 뭐 환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와 이 신비주의가 기존의 순수한 신앙을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디모데가 복음을 수호하고 또 신앙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해서 바로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실제적인 목회 원리와 지침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자, 이제 바울이 그 3년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일대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이라는 시간,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개척해서 그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근데 디모데는 어리고 목회 경험이 부족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원리라든지 중요한 어떤 그 목회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담겨 있어요. 자, 세 번째,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그 목회의 기술적인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자로서의 태도, 자세, 그리고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 먼저 어떤 내용이 있는가? 1장에서는요, 올바른 믿음에 대한 교훈. 자, 2장, 3장에서는 교회를 위한 교훈. 자, 그 다음에 4장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지시.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교인들을 대하는 자세. 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6장에서는 지도자의 자세, 목회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지금 참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와 또 이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 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필 동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왜 디모데 후서를 또 쓰게 됐는가? 영적 아들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해서 썼다. 자, 무슨 말인가? 바울이요, 2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1차 때는 그 가택 연금이죠. 자, 집 안에만 있습니다. 집 안에서. 그러나 또 때때로는 그 외출도 허용이 되고 조금 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은 있지만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2차 로마 감옥에 수감됐을 때는요, 이제 쇠사슬에 매이고 사형을 앞둔 죄수로서 2차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자, 죽음을 앞둔 죄수죠. 그리고 독방에 갇혀가지고요, 마지막 어떤 순교하기 직전까지 있을 때 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을 디모데 후서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기 전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쓰실 것 같아요?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제 자기가 죽은 이후에 모든 복음과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될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될 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과 전도의 그 진수 그리고 목회의 진수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집필 동기의 그 첫 번째, 그래서 그 디모데를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만나기를 원해서 이걸 썼고. 자, 두 번째, 복음 사역 계승을 위한 마지막 부탁이다. 자,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가장 그 모든 사역을 다 이제 테이크오버해서 감당하기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 계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진수, 복음 사역의 진수를 나눠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때 이걸 쓸 때의 그 당시 환경을 보면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마지막 통치하고 있었을 때 폭군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 이 죄의 누명을 누구에게 씌우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씌웁니다. 왜? 자기에게 그 있는 그 잘못을 다른 사람으로 뒤집어 씌워서 자기는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그 이 로마에는 200년간 기독교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에 동일하게 이 엄청난 박해와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사상, 이교도의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디모데하고 같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 바울이 사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디모데가 혼자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이 사역을 어떻게 잘 맡아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죠.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요.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현재의 시험을 잘 인내하라, 잘 견뎌라 부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장에는 장차 올 그 시험을 잘 견뎌라. 자, 배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경건한 자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때 디모데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다음에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속도가 빠르죠. 자, 이제 디도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여러분, 그 디도서도 목회 서신 중에 하나예요. 디도라는 사람, 그 사역자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런 편지라는 건데요. 자, 수신자가 디도입니다. 그럼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그리스 사람이고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회심된 사람이다. 자, 그리스 사람, 그 현지인이죠. 그리스 현지 마게도냐 지역의 그 현지인이고요. 역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레데 섬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사역자. 마게도냐 밑에에 그레데라는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도라는 사람을 그곳에 남겨둡니다. 남겨둬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자, 그래서 디도가 잔류해서 그곳에 그 남기로 결정해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역자가 된 거고요. 세 번째,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긴장된 사이를 화해시킨 사람이다. 자, 무슨 말인가?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파도 있었고요. 은사 때문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내가 가진 은사가 크고 네가 가진 은사가 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상당히 직선적으로 격양된 어떤 그 투에 그게 어떤 뭐 자신이 그 분노가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직선적으로 이제 쓰게 돼요.
다소 딱딱한 모습이 있죠. 네, 그렇게 지적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바울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를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껄끄러움 없이 또 서로 정말 그 목회자와 그다음에 교인들 사이에 그 관계로 있을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아주 잘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왜 디도서를 쓰게 되었는가? 집필 동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조직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에 대해 디도가 잔류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회적인 임무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조직을 잘 수립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에 대해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교회 조직을 세워서 그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그 조직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무슨 말인가? 교회가 개척된 초기 단계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조직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교회로서 교회도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장로를 세울 때 장로의 기준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정통 교리를 수호하도록 했다. 자, 그레데 그섬 내에서도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복음이 전도되는 곳,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요, 여지없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 계속 동반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잘못된 교리, 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은혜보다는 또 믿음보다는 행위와 율법을 중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들. 또그 바울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긴 했지만요.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도덕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도에게 정통 교리를 또 가르치고 수호해라. 그리고 거짓 교리를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명령한 부분이 바로 이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통 교리에 따른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했습니다. 자,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에 의한 삶, 정통 교리에 따른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잘살수 있도록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수 있도록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도 선하게 구분되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교리에 근거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용 분해를 한번 볼까요? 1장에서는 교회의 지도력. 자, 2장에서는 올바른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올바른 사회생활, 밖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디도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빌레몬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옥중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그 옥중 서신인데요. 자, 수신자가 누구신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첫 번째 골로새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자,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에요. 현지인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더 깊어져서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네시모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그 노예였습니다. 소유였죠. 그래서 이 빌레몬은 많은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집이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그 안에서 할수 있었고.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그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집필 동기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달아난 노예의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그 내용을,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였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떤 이유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그 집에서 달아났던 모양이에요. 도망갔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으로부터 달아난 그 노예는요, 만약에 잡히게 되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사용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집필 동기가 무엇인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고 알리는 내용이 지금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어떤 일인가 하면요. 그,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그 경제적인 타격, 그러니까 돈을 훔쳐서 달아난 거죠. 달아나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로마로 도망갑니다. 로마. 근데 로마에 도망갔다가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회심하게 돼요.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면서요, 얼마나 크게 회심했는지, 바로 그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저러한 일을 함께 돕는 또 조력자로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오네시모의 과거사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동역했던 이 빌레몬의 그 노예라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자기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갔다가 자기한테 전도받고 자기를 또 동역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저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요, 중재를 합니다.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분에 관계없이, 로마법에 관계없이 너는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해요. 자, 그리고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내가 배상하겠다고까지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진정한 용서와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받아들여요. 자기가 교회의 리더잖아요. 골로새 교회. 공동체 그 인원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용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당시 사회의 모든 어떤 그 통속과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바울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이것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무익한 종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그 변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분을 기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무익한 우리를,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을 누구에게 변호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변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된 모습, 바울과 예수님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일 뿐 아니라 때로는 빌레몬이기도 해야 하고 또 바울이기도 해야 한다. 자, 무슨 말인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기도 해야 되고 중재를 하기도 해야 하는 모든 입장에 설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섯 권을 제가 지금 빨리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여러분과 다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은 제가 요점만 훑고 지나갔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만.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 이 관통 이 세미나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한권한권한장한장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하게 또 정독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 읽어간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함께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볼수 있다면 여러분들 많은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더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8강까지 계시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이 신약 관통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신약이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길 원하고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삶의 원리들을 이 신약을 통해서 발견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울의 복음의 열정, 복음을 지키며 증거하는 이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